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대한제강, 두산퓨어셀, 리프렉스, KH바텍, 세방, 포스코, 모드투어, 효성화학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더준비지온, 한세실업, 우리기술, 보락, 시공테크, 주성엔지니어링, LG이노텍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삼양홀딩스, 에스티팜, 하나솔루션, 골프존, MS오토텍, LG생활건강, CTK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MTN입니다. 하나솔루션 있고요. 현대제철, 쇼캠스, 더준비지온, 네페스아크, 신성 ENG, 삼성 SDI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체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애플카 이슈 때문에 애플카 관련주들은 올라가는데 네. 완성차 업체 쪽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아, 애플이 애플카를 이제 자체 생산한다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애플과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체 생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해서는 여태껏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맞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해서 애플이 뭐 생산하는데 그걸 LG와 협업한다, 뭐 어디와 손을 잡는다, 그럼 완성차가 손해를 볼 것이다. 애플이 그런 애플이 아닙니다. 뭐 내가 어떤 걸 한다. 여러분들 애플 휴대폰을 나오면 애플 휴대폰이 어디랑 거래한다 수많은 뉴스가 나와도 결국 애플 휴대폰을 뜯어봐야 어디랑 거래하는지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결국 시제품을 그 시장에 내놓는 순간까지 애플과 관련된 이슈에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그게 팩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완성차 쪽도 과대 낙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오히려 지금 빠지는 것은 과대 낙폭이고요. 올라가는 쪽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역으로 해석하셔야지 않을까. 그동안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안겨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전략도 좀 들어봤고 어쨌든 애플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는 뭐 증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좀 하나하나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주 중에서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저는 오늘 KH바텍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KH바텍이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KH바텍이 이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출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전하겠는가라는 부분들, 이제 저 뚜껑이 열렸죠. 그동안 예약주문을 받다가 중국 시장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폴더블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에 이제 힌지라는 그러한 중요한 부품을 KH바텍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힌지를 생산하는 KH바텍 대장주죠. 근데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KH바텍 하나만 갖기는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KH바텍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힌지 공급이 끊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폴더폰을 생산하는데 원활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간다. 공장을 두 개를 가져간다, 협력업체를. 그러한 전략 때문에 KH바텍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조금 그 두 번째 들어오는 기업 같은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대략 한 7, 80% 이상은 KH바텍이 다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 있어서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우리가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이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후발주자처럼 보이는 주가 수준을 보면 KH바텍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고무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폰 쪽의 관련주들 그래도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갔으니까 더 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애플도 이제 2023년도부터는 양극재제가 또 들어가지잖아요. 네. 애플 쪽 관련주들도 지금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애플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3일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애플이 수요가 좀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수요가 있습니다. 워낙 삼성의
폴더블 폰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나운서께서도 만약에 동료가 누가 폴더블 폰 갖고 오면 옛날에는 누가 휴대폰 바꿨다 그러면 뭐 그래? 그랬는데 야, 구경하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지. 그렇지. 이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위기는 마치 휴대폰 초기 시장에 아이폰 2, 3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 와, 구경하자라는 그러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폴더블에 대한 애플은 아직까지 선을 걷죠. 그 폴더블 생산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 손을 걷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인 팩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애플 관련주들은 주춤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시장 그렇죠. 선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테 오늘장에서는 1%대 눌림목 나옵니다. 28,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골프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골프존, 뭐 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주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골프존이 상당히 저는 이 영업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골프장에 대한 부킹, 국내 골프장, 뭐 지방 골프장도 부킹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골프존도 물론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 남쪽 쪽에 갖고 있는데 일단 뭐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골프존이 단순하게 기계만 팔아서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과금 형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캐릭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적은 비용, 그러니까 치는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정도 내면서 재미를 즐기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업주들이나 골프존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악재가 하나 있어요. 저작권 침해에 따라서 약 한 예. 150억 소송이 걸린 게 있는데 일단은 골프존은 대응을 한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뭐 150억 소송이 걸린다고 해서 골프존이 그걸 150억을 물어낸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라면 전체 매출의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소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골프존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150억에 대해서 충당금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당금이 150억이 잡히면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뭐 절반 정도로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골프존이 뭐 상관이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다시 환입이 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의 그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골프존이 오히려 이런 그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대 빠지고 있습니다. 14만 1,500원인데 지금의 빠짐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골프존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더존비존인데요. 제가 뭐 4, 5월 달 되면 항상 이데일리 TV에서 더존비존을 추천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더존비존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로서 인식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리포트가 참 재밌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4, 5월 달에 투자를 하고 눌림목이 오면 다시 한번 상승하기 때문에 매년 올랐다 떨어졌다 매년 올랐다 떨어졌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뭐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더존비존 같은 경우 쉽게 눌림목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더존비존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더존비존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랑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기업 회계에 대한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들 운영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자체 전산 부서와 회계 부서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세무 신고할 때 더존비존 프로그램을 써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라디오라든지 광고를 들어보시면 다양한 뭐 회계 프로그램들을 선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 저항을 못하는 게 더존비존을 쓰고 있다가 그 회계 프로그램을 옮긴다? 불안하죠. 숫자 하나만 바뀌더라도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다가 한컴 오피스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한컴 오피스로 가는 순간 약간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컴 데이터는 2만 원이고요. 엑셀은 20만 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예. 바꾸면서 그 프로그램 둘 다 깔았는데. 실경험이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깔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존비존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신사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기업 가치 평가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신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신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상장이면 달리 알아볼 데가 없어요. 근데
있는데 더존 비전을 통해서 매출 채권 팩토링이나 이용하면 신용도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사업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전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 비전 오늘장은 96,200원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20거래일 동안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 빼고 모두 양매수가 붙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장에서도 외국계 창고에서도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대표님 관심주 알아볼게요. 예, 오늘 관심주는 현대제철입니다. 지금 뭐 포스코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양한 철강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철강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미국 경기라든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철강 같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특수 효과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다행스러운 것은 철강성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근데 예. 드라마틱한 것은 철강성 가격이 올라갈 때 판매가 이미 전위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철강성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현대제철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 지금 뭐 가격대에서 지금 한 20% 정도 올라갈 수 있고요. 손절가는 예. 5만 1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긍정적인 의견 오늘 장에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네. 있네요.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대 강세 흐름에 53,300원인데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6만 원까지 제시를 좀 해주신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조금 약간의 답보 상태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다시 그렇죠. 올라오는 그런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타보시라는 의견이고요. 매수를 한다면 지금 1% 상승은 하고 있지만 현재가도 가능하다. 네,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요. 5만 1천 원으로 또 제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